이문동과 휘경동 일대에 형성된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를 우리는 이문희경 뉴타운이라고 하고요. 단지들의 대부분이 1호선과 경의중앙선 역세권이 될 만큼 입지가 좋습니다. 단순히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래된 지역 자체를 확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여러 개 박아버리다 보니 입지의 역전과 주거 인프라의 급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또 오른쪽에 중랑천이 있는데 이 중랑천은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청량리는 앞으로 총 12개의 노선이 들어올 만큼 대한민국 최대의 교통호재 지역이면서 이런 청량리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브님장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투자 지역이자 내 집 마련 지역일 수 있는 이 이문희경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저희 이문희경 오브님장 영상은 다들 보셨나요? 그 영상에서 저희가 입지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교통, 상권, 학군, 인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호재랑 개발호재, 단지에 대한 얘기들까지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에 대해서 상세히 임장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와주시고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레미안 라그란데를 말씀드렸었죠.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이미 당첨 발표는 났을 것 같은데요. 영상 길이의 문제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 이문1구역에 있던 레미안 라그란데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자세히 오늘 해보고 이뿐 아니라 사실상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문3구역, 아쉽게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이문2구역, 그리고 이문3구역과 마주보는 대장급 지역인 이문4구역, 이어서 휘경 1, 2, 3구역까지 전부 다뤄보 보면서 과연 이문희경 뉴타운은 어떤 지역인지, 아니 뉴타운이라는 게 뭔지,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왜 이 뉴타운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지, 나아가서 왜 이문희경 뉴타운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세세하게 따져볼 테니까요. 이번 영상은 진짜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먼저 뉴타운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흔히 뉴타운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재개발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뉴타운은 재개발을 포함한 개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염두할 때 단순히 뉴타운을 재개발로만 생각하면 그 가격에 대한 가치를 따지는 게 100% 들어맞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고요. 일단 뉴타운이 언제 정확한 용어로서 자리를 잡았고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건 저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름, 은평, 왕십리를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흔히 도촉법이라고 하죠. 이 도촉법 덕분에 뉴타운이라는 게 우리의 인식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가장 최근의 뉴타운은 물론 아니긴 한데 2010년대 후반까지 뉴타운은 이 도촉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뉴타운이 정확히 뭐냐? 단순히 작은 지역을 지구 지정에서 재개발하여 아파트 신축을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동단위로 큼지막하게 광역 아파트 단지를 여러 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뉴타운 이전 혹은 뉴타운이 아닌 재개발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어떤 게 가장 단점이 될까요? 오래된 주택 지역을 재개발로 밀고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물론 그 신축 아파트는 살기가 좋겠죠. 새 아파트고 지하주차장도 생기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단지 안에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올 거고요. 근데 그건 그냥 그 단지에만 한정되는 이점이지 않을까요? 여전히 그 신축 아파트 인근의 지역은 다 오래된 주택 혹은 연립들이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동네 주거 인프라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사업성이 나오는 구시가지들 위주로 재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난개발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 게 바로 뉴타운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단지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래된 지역 자체를 확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여러 개 박아버리다 보니 입지의 역전과 주거 인프라의 급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뉴타운에 대한 설명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나가는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필요도 없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문희경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일대에 형성된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를 우리는 이문희경 뉴타운이라고 하고요. 이곳의 입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자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뉴타운으로 완성되는 단지들의 대부분이 1호선과 경의중앙선 역세권이 될 만큼 입지가 좋습니다. 물론 두 호선 모두 지상철이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요. 이 지상철의 단점이 소음이나 분진의 문제가 있을 텐데 물론 이게 단점이 확실히 맞긴 합니다만 모두 이미 가격에 녹아져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혹은 싸다를 논할 가치는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근으로 천장산이나 배봉산이 작긴 해도 존재하고요. 또 오른쪽에 중랑천이 있는데 이 중랑천은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이 무엇보다 왼쪽에 있는 청량리의 존재가 이문익형 뉴타운 입장에서는 든든한 아군이자 동시에 주눅들게 하는 엄친아 느낌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청량리는 앞으로 총 12개의 노선이 들어올 만큼 대한민국 최대의 교통호재 지역이면서 최근 시그니처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롯데캐슬 스카이 L65도 들어왔죠. 이런 청량리가 지척에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의 직간접적 수혜지가 이문희경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문희경은 청량리 안 된다고 라는 아쉬운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문희경 유타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문 1구역입니다. 이번에 분양했던 단지로 삼성물산이 시공하며 레미안 라그란데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에 준공 예정이면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약간 경사 위에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뭐 엄청 힘든 그런 경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문 3구역 대비 지상철인역과의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장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건 호불호의 문제니까 판단은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대장급은 아니지만 레미안 라그란데는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나름 준척급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존 분양했던 휘경 1, 2구역보다는 낮다는 평가이고 이 구역과는 현재 꽤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5년에 들어설 땐 훨씬 신축일 것이고 또 바로 밑에 3구역이 완성되면 휘겸 3구역보다는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랜데가 더 높은 평가를 받겠죠. 두 번째는 이문 3구역입니다. 이문 3구역은 3-1구역과 3-2구역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현산,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고요. 3-1구역은 1호선 외대압력을 바로 끼고 있으면서 약간의 경사가 있고 대단지입니다. 3-2구역은 위치를 보시면 약간 의아하실 텐데 산자락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세대수도 적고 타운하우스 단지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지는 결합개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문화재인 의릉이 있어서 개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3-2구역이 저층으로 개발이 되고 3-1구역은 고층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공이 됩니다. 2025년 7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청약은 2023년 9월 예정입니다. 이문 1구역인 레미안 라그란데 흥행 여부에 따라 여기도 명운이 갈리겠네요. 세대수가 4,3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레미안 라그란데보다도 더 대단지고 역도 더 가깝기 때문에 이 이문 3구역을 실질적인 이문희경 뉴타운의 대장이라고 보는 사람이 맞습니다. 뭐 저 역시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고요. 세 번째는 이문 2구역인데 여기는 현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한번 취소되기도 했고요. 이문희경 뉴타운이 서울에서 가장 빠른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이긴 한데 이 이문 2구역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현장 중개소의 분위기도 그닥 좋은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좀 싸게 접근하고 싶으셔서 이 이문 2구역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재개발은 특히 사업 시행 인가가 리스크 제거의 제1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문 4구역입니다. 입지로는 이문 3구역과 같이 대장급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호선 외대압력을 기준으로 바로 왼쪽의 초역세권이 이문 3구역, 오른쪽의 초역세권이 바로 이문 4구역인데요. 이 이문 4구역은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3구역보다 4구역을 좀 더 대장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 4구역은 지난 2013년 2월 사업식 인가를 받았고 아마 큰 이슈가 없다면 내년에 관처, 즉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사업성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현대건설하고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에 역시 좋은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에서는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오히려 재개발 속도가 가장 느린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도 크고 그만큼 사업의 진행 속도가 여기저기 튀느라 느린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문 4구역이 그 케이스에 어느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문 4구역은 5구가 4억부터 8사가 뭐 5, 6억부터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단지들보다는 그래도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당연히 완성되는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관처가 떨어지면 가격은 훨씬 뛰겠죠. 관처가 언제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어쨌든 이문 4구역은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아마 2028년, 2029년, 2030년 즈음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요 타임테이블을 잘 염두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휘경 1구역입니다. 바로 해모로 프레스티지입니다. 2021년 시이고 299세대로 300세대가 약간 안 되는 작은 단지입니다. 약간 아쉬운 단지라고 할 수 있지만 입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호선 회기역이 가깝고 바로 밑이 망우로이기 때문에 자차 이동성도 편리한 편이고요. 물론 이곳의 정체가 대단한 건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휘경 2구역인데요. 여기 휘경 에스케이프입니다. 저희 5분 임장의 지난 2분 휘경 편에서도 다뤘던 단지인데요. 2019년식으로 900세대이며 SK 브랜드이기 때문에 단지 퀄리티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죠. 이문이현 뉴타운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온 단지이고 회기역은 멀지만 외대암역은 또 가까운 편입니다. 중랑천이 바로 오른쪽에 있고 동부간선도로도 가깝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여기가 이문이현 뉴타운의 기준입니다. 가장 좋은 아파트라 기준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여기가 가장 좋은 수준의 아파트인 건 맞죠. 근데 곧 휘경 3구역만 들어와도 휘경 SK뷰보다는 더 대장이 될 것이고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나 이문 3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리가 들어오면 말할 것도 없겠죠. 다만 가장 최초에 지어졌고 브랜드 수준이나 세대수 그리고 입지가 준수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이문희경 뉴타운 단지들의 시세가 과연 비싼지 싼지에 대한 기준을 바로 이 휘경 2구역 SK뷰가 판단해 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휘경 2구역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휘경 3구역입니다. 휘경 자이 디센시아이고 GS건설에도 맡았습니다. 지난 2013년 4월에 분양했고 5구는 63대 1, 8사는 154대 1 이렇게 나올 만큼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일단 언론과 사람들의 평가는 상당히 갈리는 편입니다. 여기가 1호선과 경의중앙선의 이렇게 사이에 위치한 무언가 굉장히 좋아 보이면서도 애매한 곳인데요. 왜냐하면 두 호선 모두 지상철이기 때문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 지상철은 소음과 분진이라는 단점이 분명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가까워서 더블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은 있단 말이죠. 2025년 6월에 들어오는데 이게 세대수도 1800세대라 작지 않고 아 또 이게 초등학교가 약간 아쉽죠. 배정만은 휘경초가 사실 좀 먼 편이라 애들을 보내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뭐 그게 다 녹여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문희경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구역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재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어떤 입지가 현재 가장 좋고 앞으로는 어떤 곳이 가장 좋아질지 등 이번 영상 하나만 보면 이문희경 뉴타운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로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 뉴타운이라는 건 입지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새 아파트가 한두 개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이문동과 휘경동은 낙후된 별로인 지역이야 라는 그 인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뉴타운 사업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단지들만 해도 13,000세대 달하고 또 청량리가 워낙 교통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정도 입지를 지닌 곳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더 낮아지기 힘들다는 이 모두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레미안 라그랜데가 10억 후반의 분양가로 나왔죠. 근데 지난 4월에 분양했던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9억 후반의 분양가였습니다. 앞으로 이 분양가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9월에 분양할 이 3구역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분양가를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보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는 앞으로 오를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문휘경에 뜨는 모든 단지들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이문 3구역만 넣겠어 이문 4구역만 넣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문휘경 뉴타운 자체가 사실 입지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당첨만 된다면 여기가 다 같이 움직일 거거든요. 솔직히 이문 3구역이나 4구역이나 둘 다 대장급이고 이번에 분양한 1구역 레미안도 크게 후달리지는 않는 입지는 맞잖아요.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많진 않겠죠. 지금 투자자들이 서울 아파트 분양받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이문희경 뉴타운의 완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분양가 11억, 12억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 버린다면 과연 경기도의 분양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줍줍이 나올까? 철산의 10억 분양가가 합당한가? 그렇다면 평택은? 화성은? 이런 생각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지방 아파트까지 쭉 이어져야 하고요. 투자는 비교에서 시작하는 거고 특히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입니다. 지금 이 분양가와 청약의 열기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타 지역까지 이렇게 퍼질 수 있을 것인지 투자자분들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문희경 뉴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